이상어 올리 베베 띵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겨울밤 아늑하고 따뜻한 게 최고야 뚜루루뚜루 달콤한 뚜루루뚜루 핫초코 뚜루루뚜루 행복한 겨울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포근한 뚜루루뚜루 벽난로 뚜루루뚜루 아늑한 겨울 우와 눈이 내려요 하양 하양 뚜루루뚜루 눈 속에서 뚜루루뚜루 천사 만드는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이팅 동글동글 뚜루루뚜루 눈 뭉쳐서 뚜루루뚜루 눈싸움하는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가나라 영차 영차 뚜루루뚜루 눈 위에서 뚜루루뚜루 썰매 타는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조심해 대굴 대굴 뚜루루뚜루 눈 굴려서 뚜루루뚜루 사람 만드는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짜잔 미끌 미끌 뚜루루뚜루 깃털길에서 뚜루루뚜루 오듯하는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자 좀 예 모두 모여봐요 상어가족과 재밌는 겨울놀이 천사 눈썹 썰매 눈사람 스노우보드까지 상어가족과 즐거운 겨울놀이 다 함께 즐겨요 랄랄랄라 모두 조심해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도와주세요! 어?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 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요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낫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 있군.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에 뚜루루뚜루 뜨거운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나 무슨 일이지? 너, 지진이에요.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아야야, 아야. 조금만 참으세요. 아야.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팔뼈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났나? 고장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자.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찾아온 소중한 내 아가야 언제나 이 노래를 내게 불러줄게 새근새근 곤히 잠든 널 처음 만났던 그 스르륵 피어나는 따뜻한 네 마음 항상 아래 내게 맴도는
선물이죠. 항상 간직할게요. 따뜻한 사랑을 사랑해요. 베베 띵 베베 띵 베베 띵 베베 띵 도둑이 나타났어요. 내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내 금이랑 진주도 모두 없어졌어요. 내 책들도 몽땅 사라졌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그리고 내 장난감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건 도둑상어 가족의 짓이 분명해. 도둑상어 가족? 네, 어젯밤에 감옥에서 도둑상어 가족이 탈출했거든요. 도둑상어 가족은 바닷속 최고의 악당들이라서 어서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해요. 도둑상어 가족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 색깔만 조금 비슷하지 눈빛부터 아주 얄밉게 생겼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답니다. 잘 기억했다가 찾아내야 해요. 친구들, 나 경찰 핑크퐁과 함께 도둑 상어 가족을 잡으러 출동하자! 나쁜 도둑 상어, 어디로 도망쳤는지 몰라도 꼭 잡아내고 말 거야. 친구들, 우리 같이 도둑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핑크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잘 기억해.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도둑상어다! 잡아라! 어우, 핑크퐁! 나야 나, 엄마 상어. 나도 도둑 엄마 상어를 찾고 있단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와! 진짜 엄마 상어였구나.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볼게요. 도둑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꼼짝마! 도둑 엄마 상어! 어, 잡혔다! 제발 풀어줘! 다음부턴 안 그럴게! 내가 훔친 돈은 다 돌려줄게! 감옥은 싫단 말이야! 친구들! 여기에 도둑 아빠 상어가 자주 나타난대! 우리 같이 잘 살펴보자! 도둑 아빠 상어는 파란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겠지?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내가 망원경으로 한번 살펴볼게. 여기 있나? 여기엔 줄무늬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쪽에? 고래랑 문어랑 돌고래? 여기에도 도둑 아빠 상어는 보이지 않아. 도둑 아빠 상어는 여기 없나 봐. 우리 다른 데로 가보자. 으잉?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에이, 거짓말! 없었는데? 응? 정말로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어디? 아!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감옥은 지겹단 말이야! 수상해, 수상해. 여기 어딘가에 분명 도둑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안 그래,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도둑 할머니 상어를 한번 찾아보자. 도둑 할머니 상어는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 찾았다! 주황색에 검은색 줄무늬! 네 눈엔 내가 도둑 같아! 어? 아니, 미안해 호랑이야. 다시 한번. 어? 저기 꼬리가 움직인다! 주황색 검은색 줄무늬! 도둑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도둑 할머니 상어! 에이, 날 찾아내다니! 이번엔 내가 봐준 거야! 더 제대로 숨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걸? 응. 여기 어딘가에 도둑 아기 상어가 숨어있는 것 같아! 얼른 도둑 아기 상어를 찾아내자!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를 찾아내면 돼!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지 않아. 아하! 아이스크림으로 도둑 아기 상어를 유인하라고?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내 거야! 저리 비켜! 잡았다! 안 돼! 정말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도둑 아기 상어를 잡을 수 있었어! 핑크퐁! 핑크퐁! 어? 핑크퐁! 여기 바다 위에 수상한 물건들이 떠있어! 와서 한번 확인해줘!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이게 다 뭐지? 왠지 여기 어딘가에 도둑 할아버지 상어가 숨어 있을 것 같아. 핑크퐁이랑 친구들이 한번 잘 찾아봐줘. 응, 알겠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잠깐! 누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려서 여기까지 밀려 들어왔나 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얼른 죽자! 도둑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조심조심 다가가보자! 셋 세고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잡았다! 도둑 할아버지 상어 체포 성공! 날 가만두란 말이야! 겨우 물건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별것도 없던데 이렇게까지 구울 일이야? 어서 이 문 안 열어!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갖고 가려고 하다니 벌을 받아 마땅해. 맞아, 이 나쁜 도둑 상어 가족. 다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자물쇠로 가둬놓을 거야.
고마워 경찰 핑크퐁. 그래 고마워 핑크퐁. 네 덕에 우리 물건을 다 되찾았어. 고맙긴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어? 어? 도둑 핑크퐁? 도둑 핑크퐁 잡아라! 자동차 부릉부릉 아빠 자동차 부릉부릉 빵빵 할머니 자동차 부릉부릉 할머니 자동차 부릉부릉 할머니 자동차 부릉부릉 빵빵 할아버지 자동차 부릉부릉 할아버지 자동차 부릉부릉 할아버지 자동차 부릉부릉 빵빵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으아,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들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 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아,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호! 목뼈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재료 끝! 빨주 노초파남보! 멋쟁이 기린이야!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야, 날개가! 날개 뼈를 다치셨군요.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가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어? 이건 너무 작은 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헤!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어휴,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티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력 끝! 흐앙!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만든 모래성.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프다. 이제 집에 들어가야겠어. 다녀왔습니다. 잘 놀고 왔니? 네, 모래로 성도 쌓고 터널도 만들었어요.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 쿠키다. 바로 먹어볼까? 안 돼, 우리!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먹어야지! 손에는 세균이 득실득실하단다.
싫어요. 그냥 먹을래요. 딱 하나만요. 그러지 말고 엄마랑 손 닦고 오자. 싫어. 손 씻는 거 싫어. 아기 상어야, 어딨니? 분명 여기로 들어왔는데. 아기 상어 어딨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딨나? 함께 찾아봐요. 아기 상어인가? 어, 치약이구나. 그럼 혹시 여기 숨었나? 윙, 바람이 나오는 헤어드라이어구나. 아기 상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찾았다, 아기 상어. 손 씻기 싫어요. 올리, 손을 씻지 않으면 손에 있는 나쁜 병균들이 입속으로 들어가서 우릴 아프게 할지도 몰라. 그러지 말고 엄마랑 같이 노래 부르면서 재밌게 손 씻자. 손 씻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와! 네, 엄마 재밌어요. 그리고 손이 정말 깨끗해졌네요. 그것 봐. 뽀득뽀득 깨끗하게 닦으니 기분도 좋지? 어, 올리. 그런데 세수도 좀 해야겠는걸? 세수? 싫어요, 싫어. 세수 안 할래요. 어, 올리. 올리. 잠깐 나와볼래? 어? 분명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아빠는 우리 올리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지? 여기 있다! 어? 노란 오리였구나. 찾았다, 우리 올리. 아빠, 나는 세수하기 싫어요. 세수하면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데. 아빠랑 같이 해보자. 세수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세수하자. 와! 어때요, 올리? 아주 상쾌하지? 네! 얼굴이 뽀득뽀득 더 예뻐졌어요. 그럼 이제 더 깨끗해지도록 샤워도 할까? 몸에도 흙이 잔뜩 묻었잖니. 샤워는 정말 하기 싫어요! 아휴, 깜짝이야. 아, 죄송해요, 할아버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올리, 몸에 흙이 잔뜩 묻었구나. 네가 들어오자마자 물이 흙탕물이 되었어. 비누로 몸을 더 깨끗하게 씻지 그러니. 저는 샤워가 싫은데. 올리, 이리 따라와 보렴. 여긴 어디예요? 어디긴 재미있는 욕조 속이지. 어, 내가 잃어버린 샤워볼 여기 있었네. 올리, 우리 여기에서 뽀득뽀득 비누칠을 해보자. 샤워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뽀득뽀득 뚜루루뚜루 샤워하자. 와! 올리, 훨씬 깔끔하고 예뻐졌구나. 네, 너무 개운해요. 재밌다. 올리, 양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할머니, 울리 왔어요. 오잉? 할머니 상어가 어디 갔지? 우리 같이 할머니 상어를 찾아볼까?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나 여기 있다. 어잉? 어디요? 안 보이는데요? 여기 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여보, 이 옷은 또 뭐요? 이 할머니가 이빨 요정으로 변신했단다. 어때? 멋지지? 우리 올리 양치하러 왔구나. 할머니, 양치는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올리. 잘 보렴. 이렇게 칫솔로 치카치카 이를 닦아서 세균을 없애야 우리 이가 더 튼튼하고 예뻐진단다. 이해됐니? 우리 그럼 이제 같이 양치를 해볼까? 양치하자 뚜루루뚜루 칫솔로 뚜루루뚜루 치카치카 뚜루루뚜루 양치하자 와! 우와! 우리 올리 아주 깨끗해졌네. 그래요? 아, 시원하다. 손 씻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세수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세수하자 샤워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뽀득뽀득 뚜루루뚜루 샤워하자 양치하자 뚜루루뚜루 칫솔로 뚜루루뚜루 치카치카 뚜루루뚜루 양치하자 우와! 반짝반짝 깨끗해졌어요! 우리 올리 아주 깔끔해졌구나! 손도 깨끗하니 이제 쿠키를 먹어도 되겠어! 좋아요! 쿠키도 맛있게 먹고 이따가 또 양치해야지! 어머나! 목욕할 시간이야! 욕조에 풍덩 이쪽 저쪽 찬방! 찬방! 목욕 시간! 비누를 쓱싹 이쪽 저쪽 포글 포글 목욕 시간! 짜잔! 수염이 지러!
친구들, 오늘은 정글 탐험을 하러 왔어. 헉, 근데 올리가 이 안에 갇혔대. 올리야, 기다려. 우리가 갈게. 우리 빨리 올리를 구해주자. 핑크퐁, 놀이퐁. 어? 이건 뭐지? 어? 우와? 친구들, 안녕. 나는 핑크퐁. 안녕, 나는 윌로야. 윌로와 나는 오늘 정글 탐험을 할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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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웬 전화벨 소리가? 여기에 전화기가 있어. 여보세요? 핑크퐁, 윌로, 나 여기 갇혔어. 재밌어 보여서 들어왔다가 갇혀버렸어. 나 좀 꺼내줘. 올리가 이 안에 갇혀있어. 올리, 괜찮아? 나와봐. 나갈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얘들아. 도와줘. 아기 성우를 구하러 왔군. 우와! 하지만 쉽지 않을 텐데. 네 개의 미션을 다 성공하면 올리를 풀어주겠다. 1단계, 모양 맞추기. 세모, 네모, 동그라미 같은 모양끼리 맞추면 된다. 다음은 길을 잘못 들어서 다른 모양들끼리 모이게 되면 게임은 끝난다. 에이, 뭐야, 쉽겠네. 이걸 이렇게 해. 윌로, 기회는 한 번뿐이야. 얕보면 안 돼. 신중하게 해. 알겠어, 핑크퐁. 우리 일단 모양들을 살펴보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우리 일단 각 모양의 위치를 정하자. 동그라미 이쪽, 세모 이쪽, 네모 저쪽. 좋아. 그리고 남은 모양들도 하나씩 두는 거야. 알았어. 동그라미, 세모, 네모. 끝. 첫 번째 미션 클리어. 예! 예! 생각보다 잘하는군. 하지만 그 다음 판은 쉽지 않을걸. 2단계, 구슬 옮기기. 이쪽에 있는 구슬을 모두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다. 다만 돌아가는 이 작은 톱니를 꼭 타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 핑크퐁 윌로, 과연 톱니를 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톱니가 돌아가. 그런데 톱니를 타야 한다고? 이 작은 걸? 걱정 마. 내게 맡겨, 일로. 호이, 포이, 핑크퐁! 핑크퐁, 너 괜찮아? 그럼. 잠시 작아졌을 뿐이야. 어서 톱니를 돌려줘, 일로. 알겠어. 두 번째 미션도 성공! 이걸 해내다니. 그래, 여기까진 그래도 할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다음 판은 각오해야 할걸. 3단계, 모양 블록 넣기. 구멍에 맞는 모양 블록을 넣는 것이다. 쉬울 것 같다고? 무슨 소리? 눈을 감고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 얘들아, 무서워. 구해줘. 올리,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핑크퐁 블록 좀 줄래? 응, 윌로. 하나씩 전달해줄게. 자, 여기. 이거는 뾰족한 부분이 없이 둥글둥글해. 이거는 분명 동그라미야. 우리 이제 동그라미 구멍을 찾자. 여기 있다. 여기에 넣으면. 예! 자, 이건 동그란 언덕 두 개와 세모처럼 뾰족하게 모난 곳이 하나. 이건 바로 하트야.
그럼 이제 하축멍을 찾아 넣어주면 윌로, 여기도 있어. 여기? 이거는 동글동글하지 않아. 모난 곳이 하나, 둘, 셋, 넷. 이건 바로바로 네모야. 이건 내가 잘 알고 있지. 뾰족뾰족 모난 곳이 하나, 둘, 셋. 이건 세모야. 이걸 세모구멍에 넣으면 이젠 마지막으로. 자, 여기. 이건 좀 특이한데. 동글동글 동그라미가 세 개 모이면. 아, 곰돌이 모양이다. 이걸 구멍에 넣으면. 우와, 세 번째 미션도 성공. 예. 제법인걸.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도록 하지. 무서워 얘들아, 빨리 열어줘. 무서워. 마지막 단계, 열쇠 찾기. 열쇠는 과연 어디 있을까? 제한 시간은 단 1분. 잘 찾아보시지. 우리 빨리 열쇠를 찾아서 올리를 구해주자. 열쇠가 어디 있을까? 여기 바위 밑에 있나? 아닌데. 그럼 여기 나뭇잎 밑에? 여기도 아닌데. 혹시 이거 아닐까? 이것도 아닌데. 분명 멀리 있지 않을 텐데. 이 나뭇잎들을 우선 좀 치워볼까? 여기 있다! 핑크퐁, 열쇠가 여기 있었어! 우와! 우리가 열쇠를 찾았어! 어서 구멍에 꽂아보자! 알겠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우와! 성공! 마지막 미션도 성공! 대단하구나, 핑크퐁 윌로! 모든 단계를 용감하게 해냈으니 올리를 풀어주겠다! 맞아, 올리. 이젠 혼자 낯선 곳에 가면 안 돼. 알겠지? 알겠어. 정말 정말 고마워. 날 구해준 너희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싶어. 내가 정글에서 발견한 거야. 우와. 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핑크퐁 놀이퐁 안녕. 상어 청소해요. 상어 가족의 하루.
올릴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